아들의 사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테러를 벌인 오양섭을 선처했던 사문수 판사가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 곧 출석합니다. 여야 모두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사문수 판사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김미소야. 얼마 그 석관동에는 어쩌다 너? 아무 데도 없습니다. 아무래도 기성바닥을 완전히 떠난 것 같습니다. 아이고 마, 마 선생님. 마 이러다 우리 정분 쌓겄어. 어? 니네 수도꺼가. 우리가 뭐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. 아 참, 그 차문숙이 새로 장만한 사냥개 지금 기성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건 알아? 뭐라? 기성 외곽에 있는 오주나이트. 네가 옛날에 터잡았던데 말이야. 네 나한테 뭐 소스 전화기가? 그럴 리가 있겠어. 궁금하면 네가 직접 가서 알아보든가. 네. 그 가서 아니면 내한테 뒤집은다. 듣는다. 에? 자식이 고마 어른이 말씀하는데 고마 전화를 먼저 끊고 이가. 봉상필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. 막 가보면 알겠지. 얼마 자서 그 곰만배가 있는 곳에 노연주가 있을기다. 그 노연주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이가. 예 알겠습니다. 그 가고 그 내가 사무실에 물건 좀 가지러 가야겠다. 넌 따라오지 말고. 새로운 변화에는 늘 진통이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구시대를 청산하는 아픔을 참아내고 굳건한 정의의 바탕 아래 대한민국 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아,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여사, 내 차명계좌 정리해. 그 고아원 아이들 앞으로 된 거 전부 다. 정리요? 갑자기 와. 아, 이번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? 아이고,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동안 관리하느라고 너무 애썼어. 남여사 앞으로도 몇 구자 넣고 강검사 앞으로도 몇 구자 넣어도. 연희도요? 참말로 이 세상에서 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판사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도 이 몸이 부사지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. 그 지압사 년은 우찌할까요? 지압사. 그 여자 누군지 아직도 몰라? 누군데요? 하씨 부인. 하재의 엄마. 예? 아이 그. 18년 전에 죽은 그 여자 말입니까? 내 등에 칼을 꽂으려는 사람을 남여사가 직접 내 사저로 데리고 온 거지. 반사님! 반사님! 죽었다는 뜻입니다! 남여사 참 재주도 좋아. 죽은 여자를 다 살려내고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참말로 지는... 그년이 제 엄마인 줄 참말로 몰랐습니다. 판사님, 판사님 참말입니다. 믿어주소. 판사님, 판사님. 엄마, 여기 무슨 일이야? 연희야, 차 판사님이 모처럼 네 학원 애한테 어마어마한 돈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되겠노? 지금까지처럼 잘하면 되잖아. 그래, 그래. 실수를 저질렀다. 그
그것만에는 못하면 너. 실수? 해필 제인연 애미 때문에. 제이 엄마? 연야 잘 들어라. 이제 니하고 내하고 뭐든 다 해야 된다. 뭐든. 그래야 니를 지키.